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번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액이 다른 차량은 했습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차종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보죠. 승합자동차 등은 7만 원이고 등이에요, 등.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 등은 6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등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보면 표에서 승합자동차 등이라 하면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까지 승합자동차 등이에요. 그런데 보면 보기에 보면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들어있죠. 이렇게. 얘들은 다 승합자동차 등이에요. 따라서 얘네 3명은 얘랑 얘랑 얘는 범칙금이 7만원이에요. 승용자동차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따르죠.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6만원이에요. 따라서 범칙금액이 다른 차량은 2번 승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518번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도장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만약에 비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법이 정하고 있는 장비라고 했죠. 안전삼각대. 이거랑 또 뭐가 있어요? 불꽃신호기도 차 내에 비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치하지 않고 운행함이 적발되면 2만원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요거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승용자동차가 2만원, 승합도 마찬가지로 2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만 1만원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9번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거 다 외워야 되니까. 60km를 초과하게 되면 12만원이에요. 이거는 맞죠.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60km per hour 속도 위반 초과하게 되면 12만원입니다. 과속을 60km 도로에 거기를 121km per hour로 달린 거예요. 그러면 범칙금이 12만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그다음에 제한속도 기준 40km 초과 60km 이하면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9만원이죠. 그다음에 20km 초과 40km 이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이 6만원이고 20km 이하로 속도 위반을 했으면 범칙금이 3만원입니다. 다 만원씩 다운이 됐네요. 다 틀렸습니다. 60km 초과해서 운전하는 거 범칙금 12만원이다. 그것만 잘 기억해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520번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한 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105점이다. 이건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요. 72시간 내에 사망하게 되면 벌점이 90점이거든요. 근데 105점은 뭐냐 하면 신호위반에 대한 벌점이 15점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게 90 더하기 15 해서 105점에 벌점이 붙게 되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피해 차량의 탑승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아니죠. 요거는 처분받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거든요.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피해 점수를 합산을 한다. 요거는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만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둘다 산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원인 중에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을 하죠. 틀린 얘기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신호위반 15점에 사망 90점에서 15 더하기 90은 105점에 벌점이 붙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1번.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신청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얼마 안에 걸맞은 것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느냐? 그런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45조에 보면 서류들은 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다양한 서류들 중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있는 거고요. 그 서류들은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년이 되겠습니다. 522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근데 아 억울해요. 그래서 아 나는 취소될 게 아닌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처분을 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냐 하는 거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이냐 아니면 그 처분이 된걸안 날로부터 얼마 이내냐 그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 도로교통법 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해가지고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안 날이 아니고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요.
90일 아니고 60일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의 답은 3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되겠습니다. 523번,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을 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연습면허 취득하고 도로 중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면허증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동승을 해야 되죠. 근데 같이 안 타고 혼자 탔을 때 면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벌써부터 불법을 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보면요,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면 연습면허를 취소하게끔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 연습운전면허 취소 되겠습니다. 524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은 뭐냐 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거 뭐냐 이거죠. 장례 기능 검정에 합격한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이거 무면허 운전이죠. 왜냐면 지금 아직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죠? 기능만 합격한 상태면 연습운전면허가 나와야 되는데 연습운전면허 발급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학과시험에만 합격한 후 운전한 경우, 당연히 안 되죠. 기능도 아직 통과를 안 했으니까. 네. 학과시험에만 합격했으면 아직 운전대도 안 잡아본 겁니다. 네.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고요. 제2종 보통면허 정지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그거 무면허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것도 무면허예요. 취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도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처벌 받습니다. 4번,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예, 면허증 집에 두고 온 경우 있어서 면허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범칙금 부과할 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는 집에 면허증 두고 나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었죠. 525번, 다음 중 승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과태료예요 이거.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7만원 맞죠. 중앙선 침범의 경우 9만원이고요. 속도 위반을 시속 20km 이하 범위에서 위반했을 때 5만원, 이게 틀렸네요. 4만원이에요. 보도 침범의 경우 7만원도 맞고요. 요거 시행령 별표 6에 과태료 부과 기준 나오는데요, 20km 이하로 제한속도 준수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60km인데 제한속도가 이거를 뭐 70km로 갔다, 그러면 플러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갔으면 승용자동차라고 했으니까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는 겁니다.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이 되겠네요. 526번, 다음 중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행위는 했습니다. 벌점 부과 언제 되느냐,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이게 벌점 부과되는 대상이에요. 주행 중에 차 밖으로 물건 던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그냥 던졌을 뿐이지만 상대방은 뭐 앞유리를 가릴 수도 있고 앞유리 깨질 수도 있고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벌점이 따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 하고 있는 차마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요 점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뭐 차로 변경 시 신호를 불이행한 경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죠. 또 불법 부착장치 차를 운전만 한 경우, 또 서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은 벌점의 대상은 아니에요. 벌점 부과되는 운전행위는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번이었죠. 527번, 무사고 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 요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말합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해요. 경찰서나 efine.go.kr, 이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가지시고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인하는 거죠. 그러면 무위반에 무사고 서약하겠다, 착하게 운전하겠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실천한 사람에게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를 해줘요. 1년 동안 사고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카메라 찍힌 적도 없어야 되고 경찰은 당연히 만난 적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여러분의 면허번호에다가 적립을 해줍니다. 면허번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서약을 할 때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면허증 번호 외우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네. 그래서 입력하시면 되고, 경찰서 가셔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언제 쓰느냐, 운전자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점수가 쌓여서 이제 40점 이상 되게 되면 정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 누산 점수에서 얘를 공제해요.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40점 정지가 들어오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30점이 되면서 정지가 안 들어오게 할 수 있고, 특별 교육 받고 감경 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요게 10점을 받아놓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면허 따시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바로 서명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절대기간 36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맞는 설명 찾아보래요. 볼까요?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죠. 10점이에요. 10점. 근데 이게 이제 10점 받았잖아요. 365일 해가지고. 그럼 366일 되는 날 갱신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동 갱신이 돼요. 줬으면 바로 갱신되고 또 1년 동안 착하게 운전만 하고 있으면 그냥 또 10점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없어야 특혜 점수를 부여한다. 2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특혜 점수를 공지한다. 요게 맞는 얘기죠. 요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핵심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아니에요. 요 e-fine.go.kr도 할 수 있고 모든 경찰서에서 다 가능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답은 3번. 정지 처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특혜 점수를 공제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난폭운전으로 이제 입건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가 40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20점을 써가지고 그걸 쓰고 교육받고 나가버렸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난감했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음주운전하고요,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운전, 요 세 가지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음주, 난폭, 보복운전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아무리 많아도 못 쓴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네요.